고생했어라고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만약에 살아계셨으면은 그걸 버틴 걸 정말 존경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명언 아닌 명언을 날릴 것 같아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강하게 더 빛난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 살고 있는 19살 이재환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20살 최동규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치고받고 딱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바로 화해했었고, 제가 최근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뭔가 이게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이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앞에서 좀 이렇게 가오 좀 살리려고 작은 것들로 인해 시비가 붙어서 되게 크게 싸움 난 적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친구 두 명이 싸웠었어요. 그걸 본 적이 있었고, 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기보다는 뭔가 은근슬쩍 안 놀거나 은근슬쩍 좀 딸을 시킨다던가 암묵적인 걸로 좀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관련 영상들을 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호주에 9살 왕따 소년이 있었어요. 왜소증이라고 혹시 아세요? 왜소한 병. 왜소하다? So I've just picked quite my son up from school, witnessed a bullying episode, rang the principal, and I want people to know, parents, educators, teachers, this is the effect that bullying has. So can you please... 그 어머니께서 찍으신 건가요? Your families, your friends, because all it takes is one more instant and you wonder why killing themselves. Give me a right now. I can stop myself from the park. 저렇게 어린 애가. 아. Look at you. You don't even do anything. You don't stop and get in the park. But you want to do it right now. 와, 아홉 살이. 이 상황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와, 이게 가늠이 안 가네요. 진짜 제가 봐도 이렇게 속상한데 앞에서 찍고 있는 부모님, 엄마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착잡한데요? 그리고 또 제가 9살 때는 되게 막 애들이랑 막 공 하나 던져주면 막 뛰어놀고 막 어디 공원 가서 놀고 되게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걱정 고민 하나도 없이. 근데 저 아이는 저의 9살 때와 좀 많이 상반돼서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동감까지는 못하는데 확실히 되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부모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저 아이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좀 자존감에 대해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막 좋은 대학을 가든 뭐 그게 상관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삶을 살 때 자기 자신을 믿고 인정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사회생활을 더 잘하고 좋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너는 막 이렇게 좋은 아이다, 넌 특별한 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씩 제거를 해나가는 멋있는 부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될 때까지 저는 안 냅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부모라면 제가 이 친구 저 친구 다 만나고 다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중학교 때 좀 좋게 말하면 특별하던데 나쁘게 말하면 튄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맨날 막 탁구채 들고 다니고 막 복도 뛰어댕기고 막 그러니까 좀 활동적이었었거든요. 친구가 별로 없었죠. 다른 애들한테 눈치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좀 더 공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만다 토드라는 캐나다 사람이고 15살 소녀예요. 유튜브에 자기가 이제 왕따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었던 거를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한 달 뒤에 자살을 했어요. 저 사실을 친구들도 다 안 거예요. 15살? 실수였겠죠. 뭐 본인 몸을 찍어서 보여준다는 건 뭐 그냥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속 보여달라고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보면은 애초에 그런 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 배경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걸 보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N번방에 대해서도 생각이 났어요. N번방에서도 어린 여자애들이 어린 미성년자들이 정신적으로 되게 힘드니까 육체적 고통보다 힘든 게 되게 정신적 고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15살이 느꼈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두 분이 이 아만다 씨였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지금에서야 좀 많은 경험들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뭐 성인도 되고 이러니까 지금 와서는 뭐 그래도 뭐 좋게 살아가야지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당시 15살이었으면은 과연 이렇게 쉽게 버틸 수 있었을까? 뭐 솔직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지금 막 상황이 막 전쟁이 났다 제가 막 흩날린다 하면은 제부터 걷어내고 쓰레기들을 치우고 다시 하나 건설을 해나가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은지? 고생했어 라고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만약에 살아계셨으면은 그걸 버틴 걸 정말 존경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명언 아닌 명언을 날릴 것 같아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강하게 더 빛난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예방을 위한 광고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난 괜찮아라는 노래 알아요? 아 알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뭘 타는 거야? 심하다. 근데 저런 일이 실제로 있나요? 실제로 괜찮아 보게 된다면 딱 바로 앞에서 제가 그걸 보고 감정이 상해서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저 아이의 감정을 확인해서 저 아이를 먼저 구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우선 아이가 괜찮은 건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상황을 딱 봐서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세다면 똑같이 갚아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걔네 보는 눈앞에서 똑같이 그러면 안 하지 않을까요? Chubby, short, queer, getting caught up in bullying, so easy. We stop. Fine, dude. Stop. Fine. Ouch. Do you have any friends? Yes, I do. It's almost too easy. Come on. I need more. You think you're special? One more Virginia meal. Dude, stop! Smash. Did you order bullied or unbullied? Bullied or unbullied? That doesn't even make any sense. Did you bully this burger? Well, yeah. This is a defenseless Whopper Jr. It can't defend itself. You don't mean anything by it. It's just for laughs. It's just for laughs. Just give me my burger, man. Had you seen me bullying this burger, would you have stood up and said something? Yeah. Are you okay? Yeah, I'm okay. Yeah? What's your name? Reese. Hi, Reese. We're just having fun. He's not having fun. So therefore, I think you guys should just leave him alone. Something I'll never forget is my friend said. If I see it, I'm gonna do something about it. 딱 마지막쯤에 아 이게 자기가 뭐 피해를 안 당했을 때는 대부분이 무시하고 자기가 피해를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도 저런 실험을 하면 저럴까 생각도 하면서 또 이제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신 분들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서기 싫었겠죠 본인이 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2% 중에 몇 퍼센트는 아무도 안 나가니까 내가 해야겠다 하고 나가신 분도 몇 명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함부로 이렇게 못 나갈 것 같은데 그 제일 처음에 봤던 그 9살 와 진짜 울 뻔했어요. 그거 보고 마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그 애만 봤어도 진짜 슬펐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찍고 있는 엄마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엄청 아팠던 것 같아요. 그거. 이게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에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